2017 LOL 챌린저스 코리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IGS가 APK 프린스를 잡아내면서 승리를 챙겨갔고요. 이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반대에 있는 네, 두 팀 간의 대결이죠. 그렇습니다. CJ 엔트스와 팀 배틀 코믹스가 만나게 됐는데요. 먼저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엔트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CJ 엔투스 가장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한다면 원래 이제 서폿을 네. 퓨어 선수와 같이 플레이하던 라쿤 박성호 선수가 탑으로 포지션 변경을 해서 출전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 뭐 랭크 게임도 탑 중심으로 연습을 많이 했었고 그렇죠. 사실 뭐 소울 선수가 못하거나 이런 게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이런 어떤 전략적인 변화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는 해요. 네. 아직까지는 네. 플레이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드러나는 게 없어서 오늘 그런 교체 기용의 이유를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를 상대하는 팀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팀 배틀코믹스입니다. 네. 배틀코믹스도 뭐 최근에 유준 선수 영입 등 뭐 다른 면으로 변화를 꾀해왔지만은 누적된 결과 면에서 확실히 좀 지금은 성적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 하지만 언제나 길게 보고 결국에는 챌린저스 코리아가 늦든 SK가 되고 가기 위해서는 수월한 걸 본인들이 겪어내야 되는 단계다 보니까는 시즌2스 네. 최고의 경기 상대 아니겠습니까? 챌린저스에서. 그렇죠. 배틀코믹스는 저는 이제 경기 쭉 보면 느낀 건 성장하고 있어요. 네. 달라지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어요. 너무 시험도 네. 언제나 그렇잖아요. 뭐 진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다가 평균까지 끌어올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어느 정도 팀 배틀코믹스가 팀플레이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좀 뭐랄까요. 교전을 좋아하고 공격을 막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는 초중반에 본인들이 유리하다가도 이제 후반에 한 번의 실수로 패배하는 그런 거는 결국 경험 부족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어서 그렇죠. 네. 배틀코믹스도 앞으로도 좀 기대하고 오늘 경기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지금 뭐 모스트 챔피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좋아요. CJ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1위와 8위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라쿤의 카르마는 탑 카르마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서포트로서 그렇죠. KD 12.5 사실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저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탑으로 플레이를 하겠어요. 자, 과연 오늘 어떤 승부가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1세트 뱀픽하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CJ 엔투스는 오늘 경기에서 뭐 지더라도 네. 한 세트만 승리하게 되면 1위 확정. 1위 확정, 결승 확정, 승강전 확정입니다. 그렇죠. 확정 짓는 게 많아요. 뭐 라쿤 선수가 뭐 알려진 아이디로 이제 랭크 게임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뭐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없는 반면 안미 선수가 요새 대놓고 완전 클레드와 사랑에 빠졌더라고요. 근데 사실 클레드의 성능이 뭔가 1티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한정적인 게 있어서 CJ 입장에서도 풀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클레드가 은근히 조건이 많이 높습니다. 네. 만약에 등장하면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픽이라고 평가받고 있지 못하죠. 맞습니다. 자, 말자렌과 제이스와 그레이브즈 카미엘. 그렇죠. 카미엘. 강팀 입장에서는 언제나 저런 연습 픽들 제거해놓고 이런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롤러 진영에서 말자아베는 정말 많이 등장하죠. 상대가 후픽으로 가져간 다음에 CC기 도배해버리고 주도권을 내줬을 때 계속 끊기는 장면이 나올 수 있어서 블랑인데 키리 블랑은 럼블이 살았고 네. 사실은 요즘 탑솔로가 럼블을 잘 할 수 있냐 없냐는 너무 그 게임 양상에 영향을 많이 끼치다 보니까 CJ 입장에서는 투입된 라콘 요즘 자신 있게 럼블 뽑고 이런 양상이 나아지는 게 길게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윙대 리신. 윙대 챌린저스 전승 리신입니다. 그렇죠. 7승 0패. 뭐 기본적으로 CJ가 뭐 진적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윙대 선수의 리신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리신 3픽은요. 윙대가 7전 전승이기도 한데 상대 유준 선수 2승 5패로 굉장히 많이 플레이한 픽이에요. 그래서 빼앗아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리신 선픽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뱀픽을 준비해온 것 같고 배틀코믹스의 조합도 괜찮네요. 저는 애쉬 룰루가 조합되면 참 괜찮은 네. 바텀 듀오가 완성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늘.
특히나 씨가 느낌 자체가 이제 공격 속도는 네. 받쳐주지만은 치명타 데미지 보정 때문에 뭐 딜이 안 들어간다. 그런 거 룰루가 많이 또 캐리를 올려주는 피트되고요. 결국 럼블 남았으면 가져온다. 라쿤 선수가 저는 무난하게 노틸러스 같은 탱커를 플레이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포지션 변경하고 첫 경기라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확실히 보여줄 필요성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드 먼저 꺼내놓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피트를 이제 밴을 하면서 넘어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힘들어. 이러면 사실 탑을 CJ 입장에서는 원딜 미드는 상관없다는 건가요? 일단 유지될 텐데 캔디 선수가 사실 뭔가 색깔이 뚜렷하거나 눈에 띄는 모습을 덜 보여주는데 그게 왜냐면 그냥 되게 전반적으로 잘하거든요. 그래서 신드라 선픽으로 쉽게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끝까지 그리고 노틸러스 밴드가 CJ의 존재예요.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유틸상이 뛰어난 픽은 진 정도밖에 안 남는데 진이 요즘 어쨌든 티어가 좀 많이 내려갔거든요. 물론 럼블 진자이라 뭐 이런 네. 거는 조합 구색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플레이도 할까요? 배틀 코믹스는 두 번째 밴페이지에서 바텀에 좀 힘을 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우선은 정글러 과 탑이 남아 있습니다. 네, 유준 선수 좋아하는 블라크. 철저히 팀 파이트를 생각한다면 그냥 무난하게 진 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진에 있다가 네. 미드에서는 최근 사실 이런 흐름에서는 제드나 탈론 같은 AD 럼블과 섞어주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탑 AP이기 때문에 네. 럼블에 갖는 숨겨진 진짜 좋은 장점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성능 좋은 AD 미드라이너를 네. 뽑을 수가 있다. 그렇죠. 탈론 같은 픽도 예상이 되고요. 아니면 뭐 라인전 단계에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마리 같은 기동성이 있는 픽도 활용 가능성이 있는데 오 제드 네. 네. 예. 럼블이 나오는 순간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네. 그런 픽이긴 했습니다만 네. 미드 제드입니다. 멋진 플레이 보여주겠다. 드라마스 무난하게 가네요. 양 팀의 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CJ와 팀 배틀코믹스 사실은 배틀코믹스가 조합이 뭐 한타 때 안 좋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네. 뭐 안정감도 뛰어나고 굉장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역시나 CJ의 럼블 진조합이 갖는 네, 그런 어떤 우선권 네, 이게 좀 큰 변수가 아닌가. 네, 그리고 안미 선수가 클레드랑 같이 또 많이 했던 게 올라프라서요. 네. 탑올라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솔랭에서 클레드, 탑올라프 이 두 개를 좀 주체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가나요? 네, 20초. 올라프죠, 이거? 네. 글쎄요, 이거. 일단은 소환 사주면은. 네, 근데. 에? 안미가 정글로 뛰고 유준이 탑을 가나요? 네, 뭐 최종을 저희가 다시 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나 본데요, 이거? 자, 어떤 식이 될지는 잠시 후에 확인을 네네. 해보도록 할 텐데 맞아요! 유준 선수가 저희 쪽에 보이는 지금 화면은 유준 선수가 순간이동을 네. 들었어요. 순간이동 들고 안미 선수가 정글 이제 강타를 들었기 때문에 네. 올라프가 정글을 들고 유준이 탑 그라가스를 맞아요. 예. 플레이합니다. 포지션을 아예 바꾼 거죠? 네. 사실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상대 입장에서 혼란이 없진 않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면 챔피언이 뭐냐가 네. 중요한 거지. 네, 그렇습니다. 선수가 맞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게임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CJ와 팀 배틀코믹스의 첫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2017 에로의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CJ와 팀 배틀코믹스의 1세트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정글을 돌던 유준 선수가 네. 탑으로 이동했고요. 안미 선수가 정글을 돕니다. 재밌네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캐릭터 상태창하고 밑에 관전창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잖아요. 오늘 이 경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헷갈리겠네요. 안미 선수 성향이 되게 올라프스럽거든요. 이 선수가 경기를 보면은 어쩔 때 보면 이쯤 되면 뒤돌아야 되지 않나 싶을 때도 그냥 앞만 보면서 직진 싸움 걸고 그게 이득이 될 때도 있고 뭐 실패가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성향이 있어서 미니언들이 잘 어울리는 픽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레드 자이라가 칼레브리도 먹고 빠르게 주는 리시 그렇죠. 뭐 저건 이제 원딜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말자 같은 거 활용을 해서 그렇죠. 근데 진이 라인전이 센 픽이 아니고 어차피 그렇죠. 레드 가지고 있다고 애슐루를 이기는 건 아니라서 이거는 리신에게 진짜 광속 정글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죠. 어쨌든 아 정말 빠릅니다. 네 거의 뭐 그냥 상 차려주고 네. 또 먹어라. 결과 남아주셨니뭐 새끼 칼레브리가 좀 남아있기도 하고 뭐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지만 핵심은 결국 그거죠. 강타를 안 썼다 아직도. 네. 네. 올라프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팀 배틀코믹스 입장에서는 원딜에 좀 벤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텀 라인전에서 어떻게든 주도권을 좀 가져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전동까지 덤블 드라가스 방금 정글 리쉬 신선했다 정글 쩌네 뭐 이런 말씀 하고 계시네요 시청자는 딱 식물이 레드 먹어야 그러면 멘탈 나가고 자이라 라인전 네, 라인전에서 막 킬 내고 리신이 바로 전체 채팅으로 자이라 리포츠 그렇죠. 일단 바텀 구도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 예상되는 장면이에요. 에스와 룰루가 상대를 밀어 붙이는 구도 미드도 역시 뭐 제드가 초반부터 라인전을 뭐 세게 갈 수 없는 거니까요. 저거 솔랭에서 따라하다가 자이라가 레드 먹으면 개꿀잼이라 그것도 네네 네 강석 해설이 하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밌어요. 정글러들의 지금까지 선택은 특이한 네. 적은 없어요. 라인전이 좀 불안하긴 하죠. 지금 바텀 보니까 CS가 좀 심각합니다. 바텀도 매우 심각해요. 이 정도면 미드도 네 다 먹어도 10개 이상 네. 차이나죠. 미드도 대략 10개 리신이 그리고 뭐 빠른 템포 정글링을 할 수 있도록 팀이 전략을 짜주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도 바텀을 어떻게 보면 더 밀리면서 시작을 했고요. 올라프는 뭐 전혀 타격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미드 바텀 주도권 갖고 있는 배틀코믹스가 아직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이거 어벤져 선수가 지금 실수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놓치는 CS도 네. 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식물이 있기 때문에 애쉬와의 비교보다는 뭐 정상적으로 먹은 럼블 같은 챔피언과 비교를 하면 되는데 네. 뭐 웨이브를 그냥 날린 상황이죠. 자, 리신과 올라프 리신이 미드 근처에 있습니다. 네. 식물 CS를 감안해도 참 네, 바텀 듀오가 지금 네. 라인업 구도는 배틀코믹스가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라프도 칼라브리 쪽 하지만 와드를 통해서 체크가 됐고요. 이거 엄청 몰아붙이고 그 언젠가 선수 인터뷰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진이 받아먹는 게 잘 안 돼요. 네. 공속의 제한, 춤추는 유탄도 네. 컨트롤 안 되고 튕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뭐 잘라 먹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슨 바바바바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팅, 팅, 팅 막 이래서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진짜 많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네. 원딜 밴하고 상대에게 진을 강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주요하게 네. 들어가고 있어요. 네. 럼블과 진의 시너지가 워낙 좋고 거기에 이제 제드 같은 게 들어. 거가 앞으로 들어가면서 나팍도 잘 넣네요. 스킬도 잘 피해주고 있어요. 배코믹스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고 하니까 또 최근에 1000킬을 돌파하는 1000킬 영상을
코어. 네, 네. 하지만 코어의 그 스타테일 시절이 생각나네. 네. 하지만 그 영상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장면이 인천 실내부도 아시아 대회에서 그렇죠. 네. 제가 준비를 했었던 네. IM도 아 그렇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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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원기 어? 아, 정결 아~ 잘 받아쳤습니다. 어? 그리고 부시 네. 앞쪽에 있던 식물이 풀디를 넣어서 레벨업 하면서 일단은 룰루도 살아가긴 했습니다만 가슴을 네. 쓸어내렸어요. 와 근데 거의 뭐 라인에 있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 지금도 못 먹었죠? 제스? 네. 대포 못 먹은 것 같은데요? 네. 윙드 선수는 사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 이런 거. 네. 라인은 그림자 써라 그림자 써라. 신드라 쪽으로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 한 번만 기다리고 써봐라. 있는데요. 궁을 쓰든 그림자를 쓰든. 룰루 옵니다. 가드 좀 보고 있다가 다시 내려가는 올라오고 네. 이게 제가 만나겠는데요? 럼블진 종합 시너지도 대단하지만 SK 한번 파터 위험합니다. 자 올라파 뒤쪽에서 파고 있고요. 전면 다 있어요. 전면 빠져. 네. 오 속박 속박이 좋았습니다. 초대박. 와 퓨어. 그래서 둘 다 전면 안 쓰고 넘겼어요. 네. 유치원은 빼고 이런 미드에서 캔디도 좀 여유가 더 생기고요. 그렇죠. 올라프가 바텀에 있었다. 이신의 어떤 컨셉도 궁금해지는데요. 갖고 옵니다, 갖고 옵니다. 성공! 오. 이신 등장! 자, 음악! 아, 합격하고! 지리 아. 살짝! 아! 에 표창! 안 맞고요. 네, 뒤로 빠졌습니다. 야, 팩트 침착하게 대처 잘했습니다. 인파가 좀 아쉬운 상황이었네요. 네, 캔디 선수와 팩트 선수의 소환사 중 다 빠졌고요. 지금 사실 요즘 이신들의 음파가 좀 오늘 장난이 들어가는 정글러들의 논타깃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갱킹은 아쉽게도 요 갱, 요 킬로 이어지 못했습니다. 요, 어? 자 조커 조커 조커. 와 조커 조커는 정글러스요. 급성장. 와 킬하면서 이 킬 이 킬인가요? 이 자, 킬인가요? 전멸 잠수 잡았어. 아 살짝 데미지 부족했습니다. 애쉬 입장에서는 이거 잡는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래도 자이라를 전멸 네. 쓰기 전에 잡아내면서 킬을 만들어냈어요. 15 럼블이 와줄 수 있나 이렇게 봤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일방적인 푸시가 네. 지속되니까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오랩이었거든요 조커도. 그리고 아까 조커 풀을 써서 6렙 되자마자 바로 이거를 킬하면서 바로. 급성장 바로 네. 바로 와 6렙이 먼저 되는 타이밍을 좋았어요. 네. 제대로 노렸습니다.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진짜 못 잡기는 물약한 하는데 물약한 미드 미드 럼블로밍 오! 역으로 자 표창 안 맞았어요. 살았습니다. 두 번째 갱킹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럼블과 함께 물론 다음 캔디 궁 돌아올 때를 더 봐야 되긴 되지만 팩트가 두 번이나 잘 버텼습니다. 네. 그리고 집으로 귀환. 저기 전 그 순간에 있지. 조커는 이제 전멸이 돌아오고 어벤져는 전멸이 없는데 레벨 차이 바텀에 나는 상태에서 점화도 들고 있습니다. 룰루가 뒤쪽까지 올라가서 한번 커버를 해줬어요. 네. 워낙 미드의 갱킹이 지금 거세다 보니까 그래도 죽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패턴을. 그리고 아까 김동렬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럼블이 바텀에 개입하게 되는 게 변수였는데 그걸 미드에서 팩트가 흘려냈기 때문에 배틀코믹스 바텀 듀오가 여전히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진 전멸했으면 올라프 직선갱 발동시켜도 되고요. 갈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올라프 유치와 궁 둘 다 있어요. 자 일단 올 네 라쿤 선수의 순간이동은 있는데 전멸 없거든요? 진이 전멸 없어요! 맞아요! 맞았으면 자 위험한데요! 올라프로 그 뚫고 뚫기 맞았어요! 꽝! 잡히죠! 배틀코믹스 경기력 좋은데요? 좋습니다. 전멸 없는 네. 잡아내면서 네. 바텀을 완전 박살내고 있어요. 확실히 발전하고 있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자자 이거 그때 오면은 포탑을 포탑은 이미 럼블도 바텀 자, 같이 볼 생각인 것 같은데요? 크라가스 럼블 크라가스 럼블 아 근데 이게 탈탈 오겠죠? 대놓고 왔어요. 이퀄 돌아옵니다. 크라가스 뺐어요 그냥. 아~ 서로 순간이동 교환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저기가 옵니다. 일단 무리하지 않고 서로 빠집니다. 네. 와, 가서 먼저 깼고 힐도 가져갔고 제트 펑스 분위기 좋습니다. 네, 근데 실제 럼블을 해보면은 그라가스 체력을 많이 빼도 그라가스 마무리하기가 진짜 어려워서 그렇죠. 네. 쉽지 않죠. 아, 정확한 플레이. 마법의 수정을 살 베네딕트의 공격기 활용이 굉장히 좋았죠. 그냥 뚫고 전진. 올라프의 타격점입니다. 에라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자, 그래서 초반 분위기는 확실히 팀 배틀코믹스가 좋습니다. 미드 쪽에 두 번의 갱킹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패트 선수가 죽지 않고 잘 버텨내면서 결국 CJ의 어떤 노림수는 무위로 돌아갔고요. 네. 그게 중요하죠. 두 번이나 적의 수를 흘렸던 것. 아직 뭐 럼블 제드가 데미지를 크게 입은 것도 아니고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요. 어, 이거 앞에서부터 밀면은 이퀄라인 클리어도 안 되죠? 그렇죠. 이러면 또 탑 바텀 바꾸는 결과 나옵니다. 올라프가 전진해서 라인 한번 커트해주고 네. 럼블 이퀄하나요? 어? 잡겠다는 생각인가요? 이거? 요구로 잡겠다는 생각인가요? 급성장으로 띄우고! 아, 이거는... 자, 이거 어떻게 살아가죠? 어떻게 살아가죠? 전멸로 마법의 수정화살 피했어야 했어요. 네. 네, 이퀄 쓰고 마법의 수정화살 날아오는 거에 대한 저는 좀 느슨했습니다. 전멸을 막고 썼기 때문에 큰 의미가 네. 없었고 자, CJ도 일단 받아칩니다. 딜 아, 부족해 보여요. 딜 부족해 보여요. 커튼콜 생각보다 데미지 많이 안 들어가고 있고요. 본인들은 킬까지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와서? 무조건 밀고 싶을 겁니다. 아, 자, 방금 2차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마무리하나요? 아, 2차 포탑까지 네. 밀어냅니다. CJ도 미드를 어쨌든 제드가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 신드라 동선 제한하면서 또 그래도 CJ가 따라가네요. 분명, 아, 분명히 그 과정에서 팀 배틀코믹스는 또 킬을 냈기 때문에 네. 일방적인 선이 아닌데 말씀하시죠.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텀 2차를 밀기 밀었어요. 그래서 골드는 좀 당겨오긴 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포탑이 날아갈 개수는 지금 똑같고 아니면 민걸 기반으로 네. 본인들의 맵 장악이나 운영, 뭐 스플릿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많이 나, 프로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그 상황 아니면 포탑 밀어서 오히려 경기가 애매해지는 그런 경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나오는 패턴을 살펴보면 탑이나 바텀 2차를 빠르게 밀었는데 상대 미드 1차를 오랫동안 못 밀대요. 네. 그래서 바텀이든 탑이든 2차를 민 그 이점을 바탕으로 운영이 안 나올 때 이게 문제인데 배틀코믹스 조합이 라인 클리어가 꽤 좋아서 미드가 아마 쉽게 공성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네, 배치시켜두면 애쉬가 또 마법의 수정화살 노림수를 보여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센투스는 그냥 드래곤 한타를 좀 마음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 제드가 네, 이게... 일반적으로는 좀 스플래셔 느낌이 강하지만 프로게임에서 럼블진 조합이 됐을 때 LCK에 나왔던 것처럼 네. 상대가 그냥 얻어맞는 구도에서 제드가 쓱 들어가는 걸 대처하기가 진짜 어려워서 한타 때도 꽤 좋은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좀 그거 한 방을 CJ는 지금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거는 공격적으로 플레이... 와, 너무 좋은데요? 적극적으로 베네딕, 너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날 잡았어요. 108, 100중! 쏘는 곳마다 킬 관여율 100%예요, 애쉬. 마법 수정화살 다 맞히지 않았나요? 그렇죠, 킬 관여율 100% 다 맞힌 것 같은데요? 와, 블루도 오, 안 뺏겼어요. 그라가스 와요? 그라가스 와요? 저. 블루 안 뺏겼고 그라가스 아래쪽에서 제드와 대신 둘 다 생존기는 있는? 자, 그라가스!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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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빠졌고 아, 살짝 아쉽게 했는데 오, 그라가스 뺏겼어! 제대로 맞는 거지! 저 그라인! 밀고 들어갔어요. 조용한데 조용한 데미지가 데미지가 아, 사타! 그런데 유진이 끝까지 싸우는 것들 봤는데 럼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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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블아요! 아, 여기서 대박까지 나오네요. 자, 자이라 잡히긴 했습니다. 33년의 아직까지 잡히면서 대박 한타! 한타로 이걸 풀어냅니다! 이걸 와, 이렇게! 이거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CJ가 드래곤 한타를 해야 된다고. 네.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의도한 네. 건 아닌데. 설계는 아니었고 네. 생존하는 과정에서 CJ는 와. 최선을 다해서 반격을 하고 스킬샷을 날린 건데 그게 대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래곤과 함께 미드 포탑까지. 와. 그런데 결과가 어쨌든 진짜 초대박. 그렇죠. 한타를 이기고 오브젝트를 취한다. 이러면 결국 네. 미드에도 타격 잔뜩 입혀놓고
파워비는 네. 예, 그 장점도 시대가 그렇죠.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적 스펠도 많이 빼놔가지고 아, 저거는 좀 아깝네요. 못 깬 것이 예, 그렇죠 하면서 뭉치다가 그렇죠 그림자 포천님 발차기 빠바바바 네, 일단 와. 리싱 붕토스가 완전 초대박을 들어갔네. 당국치기를 했죠. 당국 제대로 그리고 패트가 너무 급해가지고 네. 앞전멸로 막 들어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이기나 했어요. 그런데 애쉬도 마무리되고 네. 어우러 핑퐁이 잘 됐고 자이라 뭐 리싱 이런 캐릭터들이 실패로 탈았고 네 그러면서 그라가스까지 네. 잡고 드래곤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직선 추격에 대한 반격을 시즌이 네. 지치고 멋지게 네. 잘해줬네요. 저희가 리플레이 보는 사이 미드 쪽에서 대치 상황이 어? 일어났었고요. 이거는 와, 또, 또, 또. 와 내쉬는 오늘 확실히 좀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요. 네. 와 또 결국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멸을 사용해 보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싶었었는데 결국 백발 백중 이어지고 있어요. 비록 방금 전 교전에 손해는 보긴 했습니다만 배틀코믹스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적인 네. 움직임을 계속 취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런 팀이었어요. 배틀코믹스는 막 주저하다가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경기가 지는 것보다 이기든 지든 진짜 시원시원하게 하는 게 예, 특징이었거든요. 그렇죠. 방금도 사실 너무 시원시원하게 하다가 반격을 좀 거세게 맞은 느낌이었고 우리 벌써 세 번 전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드가 아래쪽에서 좀 스플릿 푸시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고요. 미드 쪽 대치 상황. 이거 미드가 밀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암흑 속에서 그냥 이퀄 커튼콜로 네. 언제든 CJ가 그렇죠. 막 열어버릴 거거든요. 태상현이 막 날아오면서 발 묶이고 싸움 열리는 장면 그려지죠. 그래서 방금 타이밍이 이렇더라도 어땠을까. 그게 되게 아까운 거야. 네네. 마무리가 안 된 거. 그러니까 바다 드래곤이었거든요. 바다 드래곤을 마무리하고 미드를 못 밀었어. 오히려 반대가 됐더라면 네. 그래도 반대. 네네네. 맞습니다. 반대였으면 훨씬 이득인데.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베네딕트 공이 돌아오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죠. 그 전사 생각해 보면 네. 이게 어디냐? 이게 어디냐? 맞습니다. 근데 어벤져 전멸 없는 게 그러니까 바텀 비오가 전멸 없는 게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미드 쪽 미드 대 한 대. 네 그냥 여기였네요. 네 밀만해요. 네 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바텀 2차를 민 걸 활용할 수 있죠. 그렇죠. 이 라인 네 다 본인들이 이렇게 먹고 편하게 옵니다. 제드는 왔다 갔다 계속 압박 심어주고. 어쨌든 스플릿 타는 챔피언들이 좋아하는 바다 용도 그렇죠. 챙겨놨고요. 자 미드 포탑 그 바텀 2차까지 정말 CJ 네. 이제 남은 포탑은 배틀코믹스 탑밖에 없습니다. 1차 그러니까 CJ가 조합이 본인들이 이니시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할 수도 있지만 이니시를 할 때만큼은 최상급 시너지를 보여주는 조합이라서 맞습니다. 스플릿 하다가 쓱 빠져서 이니시 열어버리고 이거를 반복하는 플레이 가능하거든요. 누가 싸움을 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구도이긴 해요. 네. 이니시에이팅 싸움이긴 한데 그냥 딱 봤을 때 조합이 조금 더 강해 보이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쪽은 역시 시젠투스 쪽 조합이죠. 넘블 지금 시너지도 굉장하고 자이라가 또 저런 식으로 템 가면 데미지 딜링도 라인업급으로 해줄 수 있고 제드가 또 스플릿 운영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리신도 잘 커서 과감하게 들어가서 토스의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럼블이 3대3라긴 했지만 CS가 괜찮고요. 네. 그 럼블을 좀 말려도 그러니까 이퀄 잤으면 그렇죠. 네. 최소 1인분 이상했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네, 뭐 리안드리의 마간신까지 네. 나왔고요. 추가적인 아이템도 구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데 미리 시야만 밝혀보면은 저기 막 합류하고 이동하는 타이밍에 그냥 한타 막 열어버릴 수 네. 있거든요. 스플릿 들어갑니다. 이거 계속 탑을 치는 구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배틀코믹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골드 차이는 크게 안 나지만 이거는 생각보다 좀 말이 안 좋은 흐름이에요. 미었어요. 미드가 네. 지금 네. 미드가 적 탑에 비해서 지금 이래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005 그리고 운영이 맵을 힘을 받았어요. 예. 드래곤 지역 전투 한타에서 대승하면서 네. 탄력 받았어요. 오히려 상대를 압박하는 쪽은 CJ입니다. 바텀 듀오 전멸도 돌아왔어요. CJ 입장에서 위협 요소였던 게 사라졌습니다.
이거 어 이쪽 다이아몬드 싸움 열어보자 싸움 열어보자 열어보자 다이아몬드 노고 노고 아 완전 다 믿기만 썼어요 네 믿기만 썼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다이아몬드 잡는 게 의미가 없죠 자 올라프가 살아가 있긴 했습니다만 자 그렇습니다 진이 올라와야 되는데 진이 올라와야 돼 진이 올라와야 돼 더블킬 트리플킬 라쿤 세탁 완료 완벽히 세탁했죠 네 아 깔끔하게 세탁 돌렸어요 깔끔 예, 네. 오버데스 아니에요, 이제는. 네. 오버킬입니다. 퓨어의 포지션이 언뜻 위험해 보였지만은, 자이라가 지금 갖는 위치 자체가 그거인 거거든요. 그렇죠. 적을 끌어들이고, 와서 나는 시간만 벌어주면은, 결국에는 럼블 진 제드 리신 일방적으로 진입하면서 딜러 수 있고. 자, 그래서 4,000 골드까지 벌어져서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쳐다보는 순간! 한번 발 놓고 네. 거기에 이렇게 깔립니다. 예쁘게 제대로 깔렸어요. 진이 좀 멀긴 했습니다만 상황 정리가 저는 좀 빨리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네. 시간이 좀 끌리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가 여기 어쨌든 에시카 캐드 딜하면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에 네. 멋진 발차기로 띄워버렸죠. 네. 한타를 제대로 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펼쳐내면서 글로벌 골드 4,000까지 걸리는 게 성공했고요. 지능 고도에서 오래 버틴 원동력은 베네딕트 선수가 오늘 확실히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 네. 방금도 들어온 제드 바로 견제하고 뒤로 빠지면서 카이팅 한 타임이 잘 버텼었거든요. 그거는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매치 진세 드래곤을 결국 CJ가 쓸어 담네요. 바다에 이어서 대지까지 가져갑니다. 미드는 진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CJ는 전투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또 이거, 제드의 네. 그 킬스코어가 재밌다고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서포 제드냐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영영구 네 아 이거 이렇게 길로? 왔다 갔다 좁은 지역 가면 또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막 뭐 쏟아지거든요 자 싸움을 어 이거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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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하신 안 가네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쪽에서 또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이라만 보다가는 아까와 같은 한타 나올 수 있어요 서로 물려다니고 있는데 반면에 CJ는 효율적으로 인원밴분을 하면서 네 이득 볼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손에 안 보면서 서포트 제드가 레벨이 14입니다 네 미드 제드죠 정확히 네 그렇죠 상대보다 2레벨씩 앞서 나가는 플릿을 계속 할 텐데 배틀코믹스 입장에서는 좀 막기가 어렵겠네요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의문이 좀 생기는 상황입니다 1대1로 지금 제대로 이길 수 있는 픽이 없거든요 어 맞췄어요 네 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올라프 그리고 슬슬 올라프가 이런 상황이 오면 빠지죠 무력해져요 네 올라프도 은근히 스노우볼링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리드를 해야 공격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픽이거든요 저는 약간 파이어볼 느낌이 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올라프 도끼를 던지면서 앞으로 네. 보는 상황이 아니면 진짜 무력화 그렇죠. 챔피언이라서요 물론 뭐 오리아나 카르마 룰루 이런 챔피언들 실드 받으면서 원타임 더 버티고 극성장 연계도 가능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런 구도에서 상대 화력이 워낙 또 살벌해서 네 그러니까 CJ 조합의 제일 큰 강점은 그겁니다 제드가 스플릿 주도권을 완벽하게 잡고 있는데 스플릿 많이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언제든 그거를 네. 한타 이니시로 돌려도 지금 훌륭한 조합이기 때문에 배트코믹스가 좀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바로 또 시야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좀 전진하고 있는데 어 기타 아 걸렸어요 극성장 자 무리 안 합니다 네 무리 안 하네 럼블 머니까 진짜 이걸 참네요 잘 참았네요 네, 네. 쪽으로 여기서 괜히 우리가 잘 탔으니까 뭐 해보고 싶긴 할 거 그렇죠 같은데. 대단한데요 네. 여기서 혹시 인내심 저걸 어떻게 참지 인내심이 여기서 혹시 대패하면 바로 발언을 상대에게 또 내줄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신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코칭 스태프가 혼을 많이 냈을까 이렇게 밀어내고 순간적인 발언 버스트도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그쵸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이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약간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은 방금 CJ에서 참은 게 정말 좋은 플레이인 게 네. 일방적으로 급성장 빼면서 룰루 한번 물러나게 만들고 그럼 당연히 시간상하게 비틀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네 아, 자, 타이밍 좋은데요? 타이밍 좋은데요? 네 자이라도 같이 와서 쳐드는 게 좋지 않아 싶어요 어, 받아치겠다 네 받아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인 확인했고요 3인 네 자이라는 네. 궁 깔면서 한 번만 네. 어차피 올라프니까 스틸 나갈 여지가 없다 그렇죠 뭐. 깔끔하게 네. 먹었어요 올라프 다시 노마프 체력이 너무 없어요 구성장 올라프 죽겠는데 아직 제드 살고 자이언 와 이거 뭐
만났습니다. 크라나스도 위험해요. 너무 좋은데요. 술도 폭발. 자, 살살열이 패스. 자, 그리고 깨같이 빗나가고. 야, 콜라이브리나 먹자. 할 필요 없다. 와, CJ 초반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드래곤아 판타 대승 이후에 네. 완벽히 브린드 패스 찾았어요. 조합의 강점을 어떻게 하면 살리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진짜 솔루션대로 플레이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올라프와 애쉬가 없는 상황에서 미드 억제기까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키나이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궁이 없어요. 와, 리신 윙드 리신 선픽 이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할 거면 리신 선픽해라.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네, 사실 아까 드래곤 앞에 한타도 리신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대박이 터졌죠. 아, 여기서는 스킬 연계들이 서로 뭐가 막 활성용이 빨려든 애쉬 쪽으로 슈어가 커튼콜에 자이라. 와, 게다가 콜까지 예뻐요. 그렇죠. 크라가스만 좀 어색해졌죠. 네, 무빙으로 크게 봤지만 이미 상황 종료였죠. 저기서 자, 그래서 글로벌 골드가 순식간에 2000까지 벌어졌습니다. 아직 바로 모프가 남아있는 상황. 1분에 드래곤까지 나오고요. 어, 이게 뭐 희망적인 요소가 없죠? 네. 애쉬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좀 리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플레이를 또 보여주기 어려워졌고요. 아, 못내 그 드래곤 앞에서 네. 한타 잡고 떠오르겠네요. 아, 거기서만 그렇게 대피하지만 네. 않았어. 근데 그거는 진짜 배트코미스가 뭐 성급했다거나 네. 무리한 판단 뭐 이런 게 진짜 아니었거든요. 스킬 활용만 좀 네. 잘 됐더라면 그렇죠. CJ가 뭔가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싸워서 나온 결과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CJ 투수 입장에서는 잘 싸운 거고 네. 배트코미스 입장에서 아, 우리 진짜 너무 못 싸웠다 네.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서로 그게 맞물리면서 네. 취하게 그게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잘 싸웠다 상대도 상대가 더 잘 싸웠네 이랬으면 그런 교환까지 안 나오고. 그렇죠. 우린 못 싸우고 저쪽은 대박치고. 그렇죠. 그게 맞물렸어요. 윙드 안 잡힐 것 같은데요. 간다. 갑니다. 오, 시시시시! 와! 놓치잖아! 배룬! 윙드라도! 윙드라도! 바보! 안 줘요! 적군아에! 안 줘! 안 받았죠. 배상현이! 야, 그럼 미드 억제 밀자. 애쉬 없다. 네. 진넘불이 이런 게 무섭습니다. 살짝만 걸려도. 그렇죠. 그대로 고불로 가는 거예요. 네. 사실 라인전은 정말 안 좋았는데. 그. 한타 실험실 조작하지만 제대로 끊었어. 제대로 끊었어. 너는 죽어있다. 이거 더 죽으면 끝날 수도 있어요. 더 안 죽어도 위험해 보이죠. 끝나겠는데. 자, 애쉬 나옵니다. 애쉬 나옵니다. 애쉬 나와요. 추는데. 아, 나오는 게 누가 싸우시 갑니까. 캔디 앞에 들어갔어. 다 밀어내고요. 자, 이 게임 끝납니까. 캔디 몇 킬인가요? 갑자기 궁금한데요. 캔디 이제 2킬. 역시 캔디. 네. 14킬 중에 13킬에 가면 네, 13킬에 가면 반열 거의 뭐 98%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댄서스 끝났어요. 이 와중에 또 살고요. 와, 이 와중에 개인기 댄서스 파괴 직전 그대로 CG. CG가 팀 배틀코믹스를 상대 1등으로 앞서 나가면서 드디어 승강전을 확정 지점. 그리고 이번 스프링 스플릿 결승전도 확정지었고요. 순위도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간 GJ의 1세트였습니다. 네, 초반에 흐름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상대가 캐포인트 마구마구 따내고 바텀 2차를 밀면서 비슷한 교환을 하는 듯 보였지만 어쨌든 그 2점을 살리는 운영이 나오지 못하면 네. 좀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끌어먹기가 날카롭게 들어오면서 위협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는데 드래곤 한타에서 조합 시너지를 보여주고 환상적인 스킬 활용을 보여주면서 뒤집었습니다. 네, 딱참 흔치 않은 네. 장면인데 상대가 너무 잘해서 진 배트코믹스 입장에서는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는 예.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CJ가 그 위기 한 번을 예, 거기서부터 굴려나가는 능력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만들어진 그런 경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팀 배틀코믹스 분명 초반에 좋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분위기 좀 살려서 피드백하고 세트 힘내봐야겠죠. 자, 1대0으로 CJ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죠.